오늘은 신장 손상의 괴사를 막고 대장암 치료에 검증된 녹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차는 세계적으로 음료로 널리 응용되고 잎에는 75에서 80%의 수분과 20에서 25% 고형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녹차의 매력은 쌉싸름한 맛을 내는 카테킨이라 불리는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은 녹차 한 잔에 대략 100mg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보다 항산화 효능이 20배나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테킨은 혈관 건강을 이롭게 하여 혈압 상승을 낮추고 심장으로의 혈류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녹차를 고양이와 쥐 등의 동물에 투여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과 소화기관 내에서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저하된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체내 지질 침착을 억제해서 지방간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녹차 폴리페놀이 심근과 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GTP가 신장 보호 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녹차가 허혈성 손상으로부터 신장세포 보호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장 손상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신경계통의 작용을 정상적으로 보유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청 내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의 수치가 감소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수뇌에서 궤저 부분은 축소가 되었고 토끼의 사구체 붕괴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사구체가 망가지면 콩팥의 중요한 기능인 혈액의 여과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사구체와 방광 및 신병증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적혈구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혈뇨와 단백뇨가 검출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녹차는 신장을 눈에 띄게 감소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장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녹차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허혈성 손상과 재관류, 즉 장기나 조직의 혈액의 흐름을 복구시키기는 작용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병의 원인이 되는 발병 기전의 면역력 저하와 고혈압, 당뇨로 인한 손상 등 콩팥 및 신장 손상의 괴사를 막아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심하게 손상이 되면 잦은 눈부종과 말초부종, 다리 붓기, 급피로, 호흡곤란, 손발저림, 가려움, 구토, 근육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신장병은 심장병과 뇌혈관 등의 혈관 손상에 많은 연관성이 있어 신장이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밖에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위암과 대장암, 폐암 등의 항암효과가 탁월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에서 녹차 추출물로 생지 대장암 세포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에서 시스플라틴과 녹차 추출물 병합 투여로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녹차 추출물은 대장암 세포의 활성도와 크기를 감소시키므로 항암 치료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녹차는 3-5잎 정도를 넣고 2-3분 정도 우려내어 하루에 3-4회씩 찻잔으로 마시면 됩니다. 종이컵을 사용하실 때는 3분의 2 정도에서 마시면 되고 운동이나 밖에 마실을 가는 경우에는 보온병에 넣고 마셔도 됩니다. 많은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20-30g의 물 1.5에서 2L를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1시간 정도 더 끓이시면 되고 달인 약물은 건더기를 걸러내고 식혀서 냉장 보관합니다. 그리고 하루 3-4회 정도 따뜻하게 데펴서 먹으면 되고 녹차 분말을 만들어 생강을 첨가해 쓰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데피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 먹으면 목이 아프거나 어느 특정한 곳에 담이 생기게 되니 꼭 데펴서 드시길 바랍니다. 녹차는 차가운 성질이 강한 약재이므로 몸에 냉증이 있으면 더 심해질 수 있고 소화기계통이 약하신 분들은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로 탈수병이 오거나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며 밤늦게 먹으면 불면증이 오게 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